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1년 첫 방송으로 양모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정인이 사건을 지조문했습니다. 저 또한 약 1개월 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정인이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양모의 학대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정인이는 어린이집에서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밝고 예뻤던 아이 정인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웃음을 잃고 말이 없으며 야유와 같지만 어린이집에서 매일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다음날 어린이집에 가면 상처가 하나씩 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번번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응급실로 온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위독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응급실 의료진이 보기에도 당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가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아이는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죽은 정인이를 본 의료진은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양모인 장씨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는 양모에게 학대 도중 과실치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살인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폐쇄회로 영상, 부검 감정서, 사망 당일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인이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다뤘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한 실험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정인이에게 일어났던 학대 행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는 양모에 의해 정인이가 사망했던 당시 자리에 없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는 방임죄로 기소되면서 올 때부터 전신에 몽고 반점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멍처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피부 자체가 재생력이 다른 아기에 비해 느리긴 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즉 양천 영아 학대 사망 사건 방송에서 재조명이 되자 정치권도 술렁이게 했고 제2의 정인이를 막자며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인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학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그때마다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됐습니다.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학대 신고가 됐을 때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기는 했고 오는 3월 시행 예정이기는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해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서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2만 4,600 사건 가운데 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82%로 가장 많았고 분리 조치된 경우는 13%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학대의 여러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기본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은 이제 와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불쌍한 정인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이 고통받는 아이의 입장으로 발의가 되어 아동학대의 과실치사가 아니라 정인이 양모와 같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살인을 했을 경우 1급 살인으로 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너의 학대 징후를 알고 의사는 치료를 하고 경찰에서는 빠른 조사를 했다면 지금도 내가 살고 있었을 거야. 정말 정인아 미안해.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